여기 다 이름 없는 분 안 계시죠? 네. 다 이름이 계실 텐데 요즘은 이름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름을 지어요. 태명. 흔히 태명이라고 얘기하죠. 예. 예.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생명체의 삶과 죽음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거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이 과연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올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기다리는 한 해가 되죠. 올해 카타르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바로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일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 뭐가 있으세요? 혹시 우리 회장님 20년 전에 한일 월드컵 생각하시면 떠오르시는 거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20년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듯이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응원 구호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호를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국호를 가지고 응원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코리아의 진짜 이름은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도 학교를 중고등학교까지 다 다니고 대학도 다녔지만 저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8년 대일항쟁기를 끝내고 광복을 맞이한 3년 뒤에 1948년이죠. 이 한반도 남쪽 땅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쓰여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더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은 그 이전에 등장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몇 년 전에 정치권에서 여다 야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원이 1948년이냐 아니면 1919년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엄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던 그 헌법, 그 당시에 임시헌장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서문과 제1조를 제가 가져왔어요. 보시면 아시듯이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규정이 딱 적혀 있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쓰게 된 것은 1919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919년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결정적 전환기였던 3.1운동이 있은 한 40여 일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일제강점기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도 바로잡아야 될 용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피동적으로 강점을 당했다는 입장에서의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가 지금 바로잡히질 않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일방적으로 강점을 당해가지고 속된 말로 찍소리 못 내고 있었던 국민들이 아니고, 우리는 강점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독립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일항쟁기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 몽구가 우리나라를 침입해 들어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우리는 삼별초가 대몽항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몽고에게는 우리가 항쟁을 했다고 표현하면서 일제 36년, 35년의 이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무장투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일항쟁기가 맞습니다. 바로 그 대일항쟁기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이걸 우리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서 정확하게 이름은 뭐냐, 여기서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정치 체제를 뜻하니까 그것은 빼고 실제로 나라 이름은 대한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대한이라는 이름은 처음 언제부터 쓰였느냐, 이건 또 더 역사적으로 소급해 올라갑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기록유산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기록을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고대사를 찾을 수 있는 사료는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그 정도. 그런데 하여튼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기록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의 실질적인 마지막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종의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고종이 재위 34년일 때 10월 11일자의 기록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여기에 보면 상이라는 것은 고종을 얘기합니다. 고종이 말씀을 하세요. 경등과 의논하여 결정하려는 것이 있는데,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에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원구단의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를 정하여 써야 한다. 저 고종 34년은 지금 쓰는 서력기원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1897년입니다. 외우기 쉽게 1900년에 딱 3년 앞서는 시점이에요. 1897년. 올해 산 분은 1897년생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3세기를 살지요. 1819세기를 사시고 20세기를 사시고 21세기를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만큼 오래지 않은 시기입니다. 1897년. 이때 고종이 말 그대로 그 당시 조선 마렵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이제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우리도 임금 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제국으로서 우리도 대외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정치체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황제의 국가가 돼요. 황제의 국가.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은 고종이고, 고종이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제1대 황제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바로 쭉 신하들과 얘기를 주고받는데 여기 나오죠. 임금이.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의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조선이 처음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세워질 때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그래서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대한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등장한 겁니까? 바로 1897년인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에 역사성을 소급해 들어가면 1897년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알고 계셨던 분 많이 계세요? 우리 회원들은 다 알고 계신 얘기고. 예. 그래서 바로
대한이란 나라 이름이 등장한 것은 1897년이다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왜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하는 그 이유를 직접 말씀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사만의 땅이었다. 사만의 땅. 우리는 사만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무리 없는 역사의 순리에 맞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이라고 칭호를 세상에서 다 공표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앞으로 하늘에 원구단에 행할 고유제의 제문과 반조문에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하라 하면서 항상 우리 한국인이 했던 그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천재를 이 원구단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1897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제일 먼저 고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게 천재입니다. 천재. 바로 그 천재를 지내는 이 장소를 만들고 원구단을 만들고 여기에서 천재를 지내고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면서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시작이 이루어진 건데 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 황궁우가 원구단과 저 팔갑정 황궁우가 지금도 서울에 가시면 서울시청 광장 건너편에 소공동이라는 곳에 터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은 아쉽게 이 원구단은 사라졌지만 위패를 모신 저 황궁우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서울에 한번 가시면 대한문이 있는 그쪽에 한번 여기도 한번 들려보셔가지고 그 역사를 한번 실감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고종께서 우리가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는 그 결정적 계기가 우리는 사만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저도 배웠던 그대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만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만하면 마한, 변한, 진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만하면. 그런데 그 사만이 위치한 곳을 보면 지금 고등학교는 한국사 교과서가 아홉 종류가 있어요. 검인정으로. 그걸 학교에서 선택해서 그걸 하나를 정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홉 종 모두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데 제가 두 개만 일단 가져왔어요. 보시면 사만하면 이 한강 이남쪽에 마한이 이쪽 충청 남북도 전라도 이쪽에 많이 있었다고 가르치고 아마 이쪽 익산도 우리는 마한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상남도 쪽에 변한 경상북도 쪽에 진안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종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조선 마렵에 조선의 국경이 어디까지였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두만강 그리고 이 압록강 여기가 조선 마렵의 국경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말 대한제국이 1910년 나라 문을 닫을 때까지 조선의 실질적인 영토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선 간도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청나라에서도 실질적인 관리를 안 하던 곳입니다. 대한제국의 영토권이 인정되던 곳이었어요. 영토라는 건 뭐겠습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 그러면 고종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이 지금의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까지도 실질적으로 영유를 하고 있었는데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는 것이 사만의 땅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대한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사만은 한반도에서도 이 한강의 이남쪽에 있었던 이 사만이었다면 아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훨씬 적은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만을 굳이 이어가지고 나라 이름을 대한을 썼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고종이었으면 안 썼을 것 같아요. 왜? 속된 말로 아 이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자기가 한반도 전체를 넘어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인데 한반도 남부에만 있던 사만을 이어가지고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 바꾼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만에 대한 진실이다. 그럼 뭐냐? 본래 사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남부의 남사만이 아니다. 원래 그 사만 이전에 본래 사만이 있었다는 것을 대일항쟁기 때 말 그대로 굶주린 가운데 지금이야 우리가 책 보고 싶으면 인터넷 키보드만 하나 딱 치면 어떤 자료든 접근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돈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뭐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오늘날 같이 뭐 컴퓨터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삼국유사 책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원한이 없겠다는 그런 소원을 얘기했을 정도로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경을 다니고 만주를 다니면서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1925년에 전우사만고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시는데 이게 1929년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린 걸 보면 전우사만고라는 책 논문 제목을 딱 보시면 아시듯이 아 사만 중에 전사만이 있었고 후사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한반도 남부의 남사만이라는 것은 바로 전사만이 문을 닫은 이후에 형성된 후사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바로 전사만은 얘기를 안 하고 후사만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준이 삼조선은 진범막 삼조선은 기준이 남으로 옮기기 이전 북방에 있던 전사만이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조선이라고 얘기하면요.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삼조선 하면 조선이 세 개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BC 2333년에 단군 왕건께서 설립한 단군조선 그리고 그 단군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기자조선 그리고 기자를 쫓아내고 연나라 위만 도적 위만이 세운 위만조선을 흔히 삼조선으로 알고 있어요. 즉 단군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기자조선이 세워졌고 중국 주나라의 성인이 이 조선에 와서 조선을 다시 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자조선이 쫓겨난 뒤에 위만이 연나라 도적 위만이 와가지고 기준을 쫓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기자조선 다음에 위만조선 그리고 그 위만조선이 저 유명한 중국의 한나라의 무제한테 망해가지고 그 위만조선이 자리하고 있던 곳에 한사군이 설치됐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 한반도 북쪽은 만주 쪽은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삼조선이라는 것은 본래 그런 기자, 단군 기자 위만조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채호 선생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을 얘기하더라. 그럼 저건 뭔 얘기냐? 진범막 삼조선이라는 것은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세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만들어져 있었다. 세 개의 나라로. 그럼 세 개의 나라라고 하면 각각 별개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범막 삼조선,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인데 이건 우리 순 우리말로는 신불말이라고도 읽는데 이걸 한자로 옮기면 그게 진변마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진한, 변한, 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왕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선에서 진한이 있고 변한이 있고 만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나라를 영위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왕들을 한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는 세 개의 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행촌 이암이라는 고려시대 말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던 이 행촌 이암이라는 분은 단군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시의 구획 천하지지하사. 저기서 천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천하라고 본 거죠. 그래서 천하의 나라를 나누었는데 분통사만 나누어서 사만으로 통치를 했다. 그런데 그 사만에는 5가 64족이 있었다 하면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기록이냐면 단군색이 국조 단군왕검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단군색이를 모르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고조선 하면 단군왕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이 단군색이를 보면 환당국의 단군색이를 보면 단군왕검이 단군이 47분이 계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대 단군왕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왕검이죠. 바로 그때 행촌 이암의 기록을 보면 초대 단군왕검 때 나라를 천하를 고조선을 분통사만했다는 거예요.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좀 더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말고 조선시대 초기에 편찬된 전 고려를 이어서 조선이 세워졌으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전 그 역사였던 고려 역사를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려사라는 역사서인데 그 고려사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을 다룬 부분을 열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김의제라는 분에 대해서 다룬 김의제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의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지금의 북한 개성이. 근데 그 당시에 나라에 수도가 세 개가 있었어요. 평양이라고 불리는 서경이 있었고 남경이라고 불리는 수도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오늘날의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면서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그 풍수지리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설을 풀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삼경이 저울대와 같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쭉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신채호 선생 앞에서 얘기했던 신채호 선생이 신지비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로 인정한 신지비사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울추와 저울 그릇과 같다. 저울 때는 부소량 이 수도를 세 군데를 얘기하죠. 여기서 부소량, 오덕지, 백악강 그렇게 하면 주변에 70나라가 조공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하기 때문에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바로 수도를 세 개를 얘기하면서 바로 이 단군 조선이 사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다스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이 한반도를 만이라고 하고 지금의 저 만주 쪽을 진안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북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북성, 산동성 일부 지역까지 해가지고 이쪽을 번한이라고 해가지고 단군조선이 원래 통치하던 지역이 지금의 한반도, 만주 그리고 하북성 일대까지도 포함했던 그런 영역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고조선이 저렇게 사만으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말로는 뭐냐면 사만 관경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영위했다는 뜻입니다. 사만 관경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조선 하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가 교과서를 갖고 왔거든요. 지금 요거는 중학교 교과서고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공통되게 고조선의 광역을 어디까지만 표시하냐면
지금의 한반도 북부 쪽하고 지금의 이 요하라는 강의 동쪽 요동 지역까지만 고조선의 강역이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유물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서 청동으로 검을 만든 겁니다. 이 모양이 중국의 비파라는 악기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비파형 동검은 중국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런 모양의 동검이. 저건 우리 민족의 유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는 이 고인돌. 이 고인돌도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런데 분포도를 보면 이 남부, 한반도 남부에도 이 비파형 동검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것은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고인돌을 하나도 표시를 안 해놨어요. 여러분 고창이 고인돌의 고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라도 지역에 고인돌을 하나도 표시를 안 해놨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근데 여기 중학교에는 한두 개 표시해놨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요화 서쪽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고조선의 강역으로 표시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뭐냐면 고조선은 이 한반도 북부하고 이 요동 지역만 고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따 뒷부분에서 이 동아시아의 지형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형도를 보시면 왜 지금 한반도 북부하고 이 요동 지역에서 고조선이 고조선의 중심지가 저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반도 남부 사람들은 고조선의 후예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럼 왜 저런 지도가 그려졌을까? 저것은 1920년대에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던 일제가 가장 먼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찬하는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앞장서서 일했던 이만희씨 류라는 사람에 의해서 단군고라는 논문이 나오는데 그 단군고라는 논문을 보면 한반도는 지금의 한반도만 놓고 보면 한반도 북쪽과 남쪽은 다른 역사라고 논문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광복 이후에 올해가 77주년인데 이런 지도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